long as I've known. Sometimes I get to thinking that my life might be wrong. I wonder what kind of man I'd be if I had moved away.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농가 체험을 하러 호수 목장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서 요거트도 만들고 피자, 치즈 만드는 체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농가 체험하는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목장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일단 해보고, 그리고 이따가는 안동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생강청 만들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얘들아 안녕. 아 귀여워. 얘들아. 어떡해. 여기는 엄마 소들인가 봐요. 이렇게 애기랑 같이. 안녕. 엄매. 먹이 먹고 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 싫대. 계단 올라가는데 수류증이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사장님이 이거 먼저 먹으라고 주셨어요. 소백산 수제 요구르트래요. 그릭 요거트를 과자 위에 넣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치즈예요? 네, 치즈예요. 우와. 맛이 어떤가요? 어때요? 치즈 맛이 엄청 부드러운데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생치즈구나. 그렇죠. 자연치즈라고. 그래서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네, 우리가 하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걸 하자면 한 6시간, 7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량하는 작업만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거든요. 잘라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냐면 여기 모짜렐라 치즈예요. 오리지널. 네. 이거 하고 나서 피자 만들 거잖아요. 네. 피자 만들면 스트링 치즈가 좋아요. 이제 스트링 치즈가 이게 스트링 치즈인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 하잖아요. 그 나는 가래떡 치즈라고 해. 네, 가래떡 치즈. 가래떡처럼 쭉쭉 내려가. 수제 치즈의 별미가 뭐냐면 이렇게 결제 쓸 수 있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네. 거는 이런 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2cm까지 하면 되나요? 네. 돌려 가면서 내리자. 이렇게. 어머. 자, 데코. 제가 한번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치즈 많은 피자 좋아하는데. 다 넣어도 돼요? 여기 다 넣어, 다 넣어도 돼요. 왔어. 우리 이제 사과도 이렇게 뚝 떼가지고. 떼가지고 넣고. 우와, 파마산 치즈다. 맛있겠다. 자, 올릴게요. 네. 제가 만든 피자는 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영주가 사과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이 사과가 진짜 달달하고 맛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븐에 돌려 먹으니까 따뜻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요? 생강이요. 서산, 네. 공동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안동이 전국 최대 주산지. 오. 제일 많이 나요. 와, 이게 다 사장님 건가요? 네. 우와. 우와, 생강. 어머, 생강이 너무 이쁜데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들면 네. 이렇게 들리죠? 네. 그럼 얘를 이제 뜯어 볼게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게 생강이요. 마트에 가면은 생강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잠, 하나예요? 네, 잔뿌리, 잔뿌리. 우와. 그렇죠? 생각하는 건 참 봐. 저도요. 네. 와, 이쁘다.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저는 조그만 생강만 봤지 원래 생강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커. 우와, 이거예요? 네. 이게 하나, 이게 하나예요. 와, 진짜 큰데? 이거 이만큼. 끈을 제거를 해볼게요. 와, 이거 진짜 큰데? 생강은 이렇게 나올 때까지 몇 년 정도가 걸려요? 4월 말에서 5월에 네. 심어가지고 네. 딱 요 시기에 아. 해요. 되게 통통하다. 생강 캤어요. 와, 진짜 뿌리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이 작업이 네. 수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근데 저는 하나만 해서 그런지 너무 재밌는데요? 마트에서 보는 생강은 다 네. 이런 생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어요. 그리고 색깔도 다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이 바뀌는구나. 네, 바뀌죠. 응. 제가 캔 생강입니다. 예, 부러뜨리죠. 아, 어떡해. 아, 상품성이 떨어졌어. 아, 예, 아니에요. 뭐 이렇게만 해도 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굵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더 네. 이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얘를 네. 생강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생강처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생강으로는 안 파세요? 생강으로는. 아, 생강 처음 다 생강처럼만 하나 봐요? 네. 너무 많이 나가서 네. 우리가 물량이 이걸로 팔 수가 없어요. 다 생강처럼. 어, 다행이다. 여기에 이걸 이렇게 뜯어요. 여기 40ml 보통 그러니까 소주잔 한 3분의 2 정도 얘를 부어요. 뜨거운 물을 딱 잔 만큼. 요거는 이제 언제 드시냐면 감기가 왔다 하면 계속 드셔야 돼요. 이게 완전 원액이에요? 네? 원액 진짜 맛있어. 엄청 진하다. 엄청 진하네요? 진하고 진하고 맛있지. 근데 좀 매워요. 근데 매워. 달아요. 근데 이거 왜 감기에 좋다는지 알겠어요. 엄청 이게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얘를 이번에는 시원하게도 네. 한번 먹어요. 시원하게. 진짜 다양하게 먹었으면 하나 가지고 그냥 흰 우유를 한 반 정도? 반 정도? 똑같이 원액은 40인데 좀 나는 좀 진하다 하면 30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었죠? 네. 그 다음에 얼음 넣어볼게요. 됐어요. 어, 맛있을 것 같아. 완전? 응. 아니 그냥 커피 마실 필요가 없네. 건강에도 건강에, 더 좋고. 응. 이번에는 에이드. 오, 에이드. 네. 아, 너무 맛이 확 계속, 다른데요? 계속 달라지죠. 네네네. 와, 이거는 진짜 상큼 끝판왕. 그럼 요거 가지고 좀 전에 했듯이 5개, 6개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선물할 때 디자인을 많이 보고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박스로 선물해도 되게 고급 선물을 받은 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게끔
디자인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좀 고급 선물로 드려도 진짜 너무 손색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급 선물 가져가십시오. 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농가 체험을 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오늘 하루 어머니하고 왔는데 이게 어머니랑 같이 즐겨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즘 혼자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혼자 와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온 캠페인은 카이소 캠페인이라고 랜선 여행을 통해서 소규모 여행객들이 이렇게 농가 체험용 상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역을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게 하도록 만든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이소 캠페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역 여행 오실 때 한 번씩 이런 체험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런 체험도 많이 해서 다른 때보다 더 색다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연 소리도 듣고 진짜 힐링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